오늘은 꼬들빼기 김치 담으려고 준비했어요. 쪽파하고 이 꼬들빼기 3만원어치. 그리고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와서 9시, 10시, 10시 반 2시간 반 동안 고춧가루 담았어요. 아니 이거 꼬들빼기 담았어요. 2시간 반 동안 이거 완성품이에요. 아이고 김치 아무나 담그는 게 아니에요. 맛은 엄청 있겠네요. 이거 꼬들빼기하고 닭볶음탕 완성했어요.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.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어떻게 보냈어요 어머니. 예? 아유 감사해요.